2023년 3월 21일 관심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런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계속해서 상승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보시면 이런 일정한 지지 라인선을 상승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자리이며 단기적인 우상향 추세 저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박스권 상단부까지 상승 최소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물론 이 분홍색 선 이탈되지 않을 시입니다. 여기서 상승할 때는 장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전라인만 잘 잡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EM플러스입니다. EM플러스 역시 비슷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EM플러스는 이전에 매물 부근에 상승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자리입니다. 게다가 눌림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방치형 캔들이 나와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음봉 시가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곳을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 시세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이 종목도 위에는 분홍색 선만 이탈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옹진싱크빅입니다. 옹진싱크빅도 비슷한 차트처럼 보여집니다. 일정한 지지 저항 라인선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가 최근 이곳을 상승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자리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양봉이 나오면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확실히 나오진 않았지만 마지막 음봉 캔들이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이 분홍색 라인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분홍색 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 차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세 종목이 2023년 4월 21일 관심 종목이었습니다.